안녕하세요, 캐럿입니다. 오늘은 신우 작가님의 베이비 고스트베어 Love or Death를 언박싱 해볼게요. 생일을 테마로 한 1탄에 이어서 사랑을 테마로 한 2탄도 너무너무 이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시리즈였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. 녹은 사탕 모양의 멜팅이라는 친구였거든요. 근데 신우 작가님이 박스가 파손되어가지고 내용물이 보이는 제품들을 배송비 없이 랜덤 굿즈 두 개까지 포함해가지고 파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샀습니다. 그래서 원래 피규어 하나 가격인 12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안 보고 꺼내볼게요. 럭키박스 느낌으로. 일단 뽁뽁이가 만져지고요. 오, 이게 피규어 같은데요? 오, 우와! 저 이런 완충제 처음 봐요. 레이스처럼 생겼어요, 완충제가. 어머,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셨어요. 제 이름도 쓰여 있습니다. 이거는 잘 떼가지고 보관할 거예요. 제가 오렌지 캐럿이라고 여기다가 오렌지 그려주신 것 같아요. 뭐야? 뭐야? 제 생일이에요, 오늘? 우와. 이것도 잘 떼서 보관해야지. 요런 아이들이 있는 시리즈고요. 제가 구매한 건 요아이. 포토카드 색깔 너무 예뻐요. 제가 요즘에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게 되는데 굉장히 예쁜 그런 보라색입니다. 이 봉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관에 이렇게 베이비 고스트 베어 젤리? 양젤리가 아니고 뭐죠? 곰젤리? 곰젤리가 딱 박혀 있고 색감이 참 예뻐요.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사탕 안에 하트가 들어있어요. 진짜 예쁘다. 영롱하고. 그리고 실물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. 와, 이게 진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하트에도 얼굴이 있고요. 이 영롱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느낌이 정말 최고예요. 박스가 열린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랜덤을 뽑을 때처럼 막 간질간질하고 설렘설렘하고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를 쏙 데려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 같아요. 신우 작가님의 일러스트가 들어간 스티커하고요. 요거는 엽서예요. 신우 작가님 작품들은 피규어도 너무 예쁘지만 이런 일러스트의 느낌도 정말 좋아요. 다음 거 꺼내볼게요. 좀큰 봉투가 잡히거든요. 아니, 피규어를 배송비도 없이 샀는데 랜덤 굿즈로 티셔츠를 넣어주셨어요. 우와! 티셔츠 진짜 이뻐요. 이렇게 볼록볼록한 처리가 돼 있어요. 신기하다. 언뜻 보면 무지티 같지만 자세히 보면 베이비 고스트 베어가 있습니다. 와, 너무 예쁜데? 이렇게 신우 작가님의 택배 언박싱을 해봤어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